안녕하십니까. 딸기 케이크입니다. 오늘 포비의 100와트급 조명하고 200와트급 조명 사진을 찍기 위해서 아는 동생의 스튜디오에 왔습니다. 제가 사진을 안 찍은 지가 몇 년 됐어요. 그래가지고 스튜디오가 없다 보니까 이제 와서 찍어봤는데 오랜만에 사진을 찍으니까 이것도 참 힘드네요. 자, 이 오른쪽에 있는 건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PV 1380ASVL이고요. 왼쪽에 얘는 V2000ASVL, 그 옆에 V3000ASVL, 저 끝에가 V4000ASVL입니다. 제가 이걸 이렇게 떨어뜨려 놓은 이유가 있어요. 이게 계열이 달라요. 뭐가 다르냐면 이거랑 이거랑 100W급 조명이에요. 근데 이렇게 뒤집어 보시면은 1380ASVL은 배터리를 하나를 먹죠. 그리고 2000ASVL은 배터리를 두 개를 먹어요. 그러니까 이건 PV 시리즈로 나가는 것들은 V마운트 배터리가 하나씩 들어가고 V 시리즈들은 V마운트 배터리가 두 개가 들어가요. 두 개가 꼭 들어가야 가동을 해요. 얘는 아답터를 써도 27V짜리 아답터를 쓰고 이쪽은 12V짜리 써요. 그러다 보니까 광량, 그러니까 소비 전력은 똑같은데 두 개가 다른 전원부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같이 써본 적이 없었어요. 따로따로 쓰다 보니까 두 개가 동일한 상황에 어떤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전원 소모가 좀 다르다, 전원이 좀 다르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. 이렇게 보시면 둘 다 100W고요. 앞쪽에 발광부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. 1380ASVL이 발광부가 더 넓어요. 그리고 V2000ASVL이 좀 더 작고. 자, 켜봅시다, 일단. 자, 이거 켰고요. 그리고 이것도 100%로 켰고. 아마 카메라가 하얗게 됐겠죠. 그러니까 뒤쪽으로 쏘는 거죠, 뒤쪽으로. 어우, 눈부셔. 됐어요. 제 뒤로 조명 두 개를 켰어요. 동일한 곳, 동일한 곳. 저 정도쯤을 바라보고 하나씩 비교를 한번 해보죠. 자, 먼저 V2000ASVL을 지금 킨 거예요. 굉장히 소프트하고 그러면서 뻗는 맛이 있어요. 제가 솔직한 게 지금 고민이 되는 게 어쩌면 이 두 개의 광원의 차이를 카메라가 캐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.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해요. 자, 그리고 1380으로 바꿔봅시다. 1380 같은 켈빈에 100% 좋아요. 자, 이게 1380이고요. 좀 전에 게 이제 V2000이니까 두 개를 비교를 한 걸 잠깐 봐봐야 되겠군요. 자, 사실 지금 이렇게 비교한 데이터도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요.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조명이라는 게 조명을 켜자마자 제 색깔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. 어떤 것들은 심각하게 막 30분을 켜놔야 자기 색깔이 나오는 조명들도 있어요. 그러니까 좀 어떻게 예열이 되어 가면서 제 색깔이 뛰어나오는 조명들도 있고 그게 짧으면 뭐 1분, 30초 이렇게 짧은 조명들도 있고 진짜 굉장히 퀄리티가 안 좋은 조명 30분씩 걸리고 그랬었어요. 30분 걸려서 나온 것도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았고요. 그래서 그런 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조명의 형태가 다르잖아요. 이 LED R들 안에 들어가 있는 R의 집적도가 다르니까 뭐 간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르니까 이게 더 뻗쳐 보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. 그런 차이점들을 좀 고려를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항상 보면은 이제 대략 모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조명을 쓰는 모든 환경들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런 차이가 있다 그런 걸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. 오케이. 자,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1380 같은 경우에는 유지비가 저렴한 장점이 있어요. 배터리가 하나밖에 안 들어가니까. 그리고 V2000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두 개가 들어가는데 얘들은 일단 100W급이니까 배터리 소모량이 만만하니까 여분의 V마운트 배터리들을 좀 보유하고 계시다면 제 생각엔 두 개 다
금전적으로 유지비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런데 자, 저 옆쪽으로 가가지고 200와트급 조명들, 오 좋아요. 이 200와트급 조명들을 쓰시게 된다면 이제 기본적으로 유지비가 상당히 들어가게 되는 거죠. 배터리들 때문에 V마운트 배터리 두 개 들어가고요. 저기에 꽂아놓은 배터리는 130와트짜리 배터리 두 개를 꽂아놓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가격대는 두 개 합쳐가지고 한 50만원 정도 나올 거예요. 근데 여기 200와트짜리 쓰시려면 230짜리 배터리를 쓰셔야 돼요. 그게 하나에 한 50만원 가까이 되니까 딱 두 배 정도 들어가는 거죠. 촬영 나가면 230와트짜리 두 개를 꽂아가지고 한 시간 좀 더 쓰겠죠. 230이니까 그 정도. 자, 이것도 테스트 삼아가지고 한 번씩 비교를 해봅시다. 근데 이건 사실 뻔하잖아요. 어떤 전자적인, 기계적인 부분은 거의 비슷하고 조명의 형태만 다른 타입이라서 그래도 한번 해보죠. 자, 먼저 들어가야 될 게 V3000 ASVL. 그걸 먼저 해보죠. 자, V3000 ASVL 100% 광량으로 지금 뒷벽을 조광을 하고 있고요. 와, 확실히 광량이 올라가니까 그 뻗치는 느낌이 좀 더 확실하게 비교가 되네요. 자, 그리고 끄고 V4000을 이번에 켜볼게요. 자, 두 개를 비교해보면 차이점은 하나밖에 없어요. 헹군 거죠. 이건 정사각형이고 이건 직사각형이에요. 가로로 긴 타입이고 가로 세로가 똑같은 타입이에요. 광의 형태를 보게 되면은 가로로 기니까 당연히 옆으로 넓게 퍼져요. 그리고 이거는 위아래가 같기 때문에 한 지점으로 조금 더 집중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. 일반적인 사용에서는 이거는 조금 높이 올려가지고 촬영장 전체를 이렇게 쫙 비춰주는 그런 역할로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할 거고,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있는 배우라든가 이렇게 고한 부분을 조광해야 될 경우에는 이걸 쓰시면 훨씬 더 수월하다는 거죠. 자, 100와트하고 200와트 종류는 적당히 살펴봤습니다. 뭘 사야 됩니까? 필요에 따라 고르셔야죠.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쓰시면 되고, 기왕이면 광량이 센 게 여기저기 쓸 데가 더 많겠죠. 그런 면에서는 광량이 센 게 좋은데 유지비, 밖에 나가서 쓰시게 된다면 어댑터를 안 쓰셔야 할 경우 V마운트 배터리 가격이 좀 들어가는 그런 단점이 있고, 그래서 뭐 다른 전원을 구하시면 이겁니다. 그런데 이렇게 꼭 커다란 조명, 이거 이렇게 제가 옆에 서 있기만 해도 조명이 상당히 커 보이잖아요. 이렇게 큰 조명을 혼자서 운영하셔야 된다 그러면 그건 좀 힘들어요. 그럴 땐 이 100와트 조명이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조명 자체가 굉장히 작아요. 손으로 이렇게 들어봐도 기존에 따르게 만져봤던 조명들에 비해가지고 확실히 가볍다는 생각 드네요. 이런 것들이 좀 컨트롤하기는 수월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. 거기에 소비 전력이 일단 절반이니까 사용할 수 있는 시간도 길어지는 거고, 그런 장점들이 있겠네요. 결론은 필요하신 조명을 머릿속에서 일단 구상을 끝내셔야 되겠죠. 이런 조명이면 되겠다. 그렇게 하고 나서 구하시면 됩니다. 저도 지금 그렇게 구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부 다 끌어내놓고 촬영을 하게 됐는데, 아, 쉽지 않네요, 이건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필승.